오늘은 신장과 기관지의 특효제로 쓰이는 환삼덩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삼덩굴은 냇가나 강가의 수분이 촉촉한 물가 주변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가 있고 전국 어디서나 분포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쉽게 구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 오염이 심하지 않은 깨끗한 계곡이나 산에서 채취한 게 좋습니다. 특히 줄기는 사람 피부에 닿으면 매우 따갑고 가려워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니 주의해서 채취해 쓰셔야 합니다. 맛은 달고 차가우며 간과 폐, 신장 및 방광에 작용됩니다. 한방에서는 폐결핵과 폐렴숨이 가쁘고 기침과 가래가 심하게 날 때 쓰고 박테리아 등의 미생물에 감염될 때 급성 폐혈증을 잘 낫게 합니다. 또한 해독작용이 있어 몸 안에 쌓인 유해물질과 독소를 배출시키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피를 맑게 해줍니다. 먼저 사구체나 요새관 또는 신장 전체에 염증이 발병하는 급성신염에 관한 7명의 환자에게 환삼덩굴을 탕제로 임상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7명 대부분이 2, 4일 만에 신부전과 심낭염, 세균감염으로 인한 부종이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변 배출량도 12에서 24시간 내에 증가되어 인뇨작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허리둘레도 2, 3일부터 축소가 되기 시작하였으며 체중은 24에서 72시간 내에 감소되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고혈압은 3일째부터 내려가기 시작을 하였고 요단백으로 인한 거품뇨는 7에서 15일 만에 음성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밖에 혈액 상태나 그 화학 변화도 크게 호전이 되어 환삼덩굴이 급성신염에 매우 유효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환삼덩굴의 메탄올 추출물로 결핵균에 직접 작용시켰을 때는 아주 우수한 결핵균 살상 효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환자가 결핵균을 감염시켰을 때도 대조군에 비해서 현저한 결핵균 증식 억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환삼덩굴은 결핵균에 대해 직접적인 살상 효과뿐만 아니라 탐식구에 감염되어 있는 결핵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제결핵연구소 항결핵 치료제로 개발 가능성을 높게 시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폐결핵 80명의 환자를 관찰한 결과에서는 폐결핵이 완전히 소멸되거나 호전이 된 경우가 72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치료율 90% 이상의 높은 치료율을 보여 큰 화제를 끌기도 했습니다. 또한 폐렴 3명과 폐농약 4명, 편도선염 14명의 환자를 치료한 결과에서는 모두 치유가 되었고 부작용도 없었다고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천식과 가래, 만성기관지염에 대한 임상에서는 199명의 완치율을 보여서 환삼덩굴은 이로써 천연항생제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 사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핵과 기관지염에는 신선한 환삼덩굴을 채취해서 하루 40에서 50g씩 물에 달여서 2, 3회씩 나누어 먹으면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건조시켜 먹을 때는 20g의 물 1리터를 붓고 물의 양이 3분의 1이 되게 달여서 하루 3회씩 나누어 마시면 됩니다. 다음, 고혈압과 소화불량에도 특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현재 식품회사의 건강차로 제조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고혈압과 고열이 심한 42명의 환자들에게 건조된 환삼덩굴을 복용시켜서 그 경과를 지켜봤습니다. 그 결과 42명의 모든 환자들 중에서 놀랍게도 39명이 2일에 열이 내려갔으며 33명은 3일 내에 설사가 멎었습니다. 고혈압에는 하루 3회씩 10에서 20g 정도를 복용하면 2, 3일에 혈압이 내려가기 시작을 하고 증상이 심한 사람도 일주일 안에 치료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환삼덩굴은 이른 봄철 어린 순을 나물로 무쳐 먹을 수가 있고 성장 시기가 가장 왕성한 7, 9월에 잎만 따로 채취해 사용합니다. 물론 줄기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날카로운 가시가 많아 위험하기 때문에 잎만 뜯어서 쓰는 게 좋습니다. 잎은 그늘에 3일 정도 말려서 1회 10에서 20g씩 물에 달여 3회씩 먹으면 됩니다. 차로 이용할 때는 고소한 맛을 위해 건조한 것을 솥에 살짝 볶아서 뜨거운 물을 붓고 차로 응용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분말로 하루 한두 스푼씩 컵에 넣은 후에 꿀이나 다른 약재를 조금씩 첨가해 먹기도 합니다. 생잎은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대로 녹즙을 내어 먹을 수가 있고 좀 더 맛을 가미하기 위해 주스와 우유에 타서 먹기도 합니다. 환삼덩굴은 특별한 독성 물질이 없고 지금까지 별다른 부작용도 없었습니다. 다만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맥이 약하거나 냉증이 심한 사람 및 소화기 안 좋은 사람은 너무 많이 먹지 말아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